HME 해법수학학력평가 2010년 하반기 초등학교 4학년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다음 수에서 천만의 자리 숫자는 무엇입니까?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5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직선 가와 직선 나는 서로 평행합니다. 이두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선분 몇 개일까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가 되고 가장 짧은 거리는 수직인 거리가 되죠. 선분 두 개가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 색종이를 왼쪽 직사각형 모양으로 8장을 오려서 겹치지 않게 덮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 장이 있을 때 8장을 오른쪽으로 4장을 하니까 가로는 6을 4번 썼기 때문에 24cm가 되고요. 아래로는 두 장씩을 이어 붙였죠. 세로는 4씩 2번 썼기 때문에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8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빈 곳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7.68 더하기 2.32 더하면 10이 되고요. 7과 3을 더하면 10이 되고요. 8과 1을 더하면 8이 되어서 8.00 빈 곳에 알맞은 수는 8이 되겠습니다. 아니군요. 8과 1을 더하니까 8이 아니라 10이죠. 빈 곳에 알맞은 수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평행사변형은 마주 보는 각의 크기가 똑같죠. 자, 그럼 이쪽도 마주 보는 각의 크기 똑같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 더하기 50 더하기 50을 했을 때 사각형이니까 각을 4개를 더했을 때 36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네모는 360에서 100을 뺀 260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네모 두 개가 260을 나누어 가지려면 100씩 나누어 가지면 60이 남죠. 또 30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는 130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두 수의 합을 구하시오. 12분의 1이 5개면 12분의 5. 12분의 1이 7개면 12분의 7. 두 수의 합을 해보면 12분의 5 더하기 7이 되어서 12분의 12. 분모분자 같으면 1이 되죠. 12조각 중에 12조각이니까 하나가 되죠. 6번의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오징어 312마리를 2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한 명에게 몇 마리씩 나누어 줄수 있습니까? 311을 24로 나누어 보면 되겠습니다. 1 곱하면 24가 되고요. 빼면 빌려와서 11에서 4를 빼주니까 7이 되죠. 2를 내려오면 3을 곱해서 72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명에게 13마리씩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0부터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일까요? 먼저 왼쪽을 정리해 봐야 되겠죠. 빼보면 7.83에서 1.95를 빼보겠습니다. 빌려와야 되겠죠. 13에서 5를 빼면 8이 되고요. 또 빌려와야 되겠죠. 17에서 9를 빼면 8이 되죠. 6에서 1 빼니까 5가 되죠. 그래서 5.88이 5.059보다 커야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수 5.88보다 작으려면 네모에 8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소수 둘째 자리가 8과 9니까 오른쪽이 더 크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7부터 되겠습니다. 7, 6, 5, 4, 3, 2, 1,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가장 큰 분수와 가장 작은 분수의 차를 구하시오. 자, 대분수도 있고 가분수도 있으면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모두 다
가분수로 바꿔 주겠습니다. 1과 8분의 3은 8이 하나 있고 3을 더해주는 문제입니다. 8분의 31. 4와 8분의 3은 8이 4개 있고, 8이 4개 있으니까 8 곱하기 4, 그리고 3이 있죠. 8분의 25. 다시 정리해주면 8분의 11, 8분의 31, 8분의, 자, 32에서 3을 더하니까 35, 그 다음에 8분의 25가 되죠. 자, 가장 큰 분수 8분의 35, 가장 작은 분수 8분의 11. 차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주면 되겠죠. 8분의 35에서 8분의 1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분의 35 빼기 11이 되니까 8분의 24가 되죠. 8분의 24는 24를 8로 나누어 주면 나누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것은 3과 3과 8분의 0이니까 3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어떤 수에서 0.41을 뺐더니 7.58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0.41을 빼서 7.58이라면 어떤 수는 7.58에 0.41을 더해주면 되겠죠. 세로식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10이 되고 6과 4를 더하면 또 10이 되고 7과 1을 더하면 8이 되죠. 그래서 어떤 수는 8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변 기역 니은과 니은 디귿이 같습니다. 요렇게 같다는 얘기죠. 그때 리을 기역 디귿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두 변의 길이 같으면 요렇게 두 개가 같겠죠, 그죠? 먼저 네모라고 한번 해보면은 네모와 네모와 40을 더해서 180이 되면 되겠죠. 네모와 네모는 180에서 40을 뺀 140이 되면 되겠죠. 그럼 140은 50씩 나누어 가지고 또 20을 나누어 가지니까요, 70도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70도, 자, 이쪽에도 전체 70도가 되겠죠. 자, 이제 오른쪽에 다시 한번 삼각형 그려보면은 기역 리을 디귿이 있을 때 90도고 70도니까요. 여기는 몇 도가 되면 될까요? 다 더해서 180도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세모라고 해볼까요? 세모 90도, 70도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겠죠. 160도니까 세모는 180에서 160을 뺀 20도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20도니까 여 위에는 50도가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그림에서 평행선을 찾아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자, 평행선이 어디 있나요? 자, 이렇게 평행하죠. 그럼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수직인 거리 여기가 되겠죠. 4와 5와 3을 더해주면 되나요? 그러면 9가 되고 12가 되죠. 12번의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7kg의 밀가루 중에서 케이크를 만드는데 3과 11분의 7kg, 과자를 만드는데 2와 11분의 4kg을 사용하였습니다. 남은 밀가루는 몇 kg일까요? 먼저 사용한 밀가루의 양을 더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 11분의 7과 2와 11분의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앞에 숫자끼리 더해주고 분자끼리 더해주고 그러면 5와 11분의 11이니까 요 수는 1이죠. 그래서 6kg을 케이크 만들고 과자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7kg이 있었는데 6kg을 사용했으니까 남은 밀가루는 1kg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직선 가와 직선 나가 서로 평행할 때
기억의 각도를 구하시오. 여기가 140도. 여기는 보조선을 그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이렇게 보조선을 내려볼까요? 여기도 한번 내려볼까요? 여기에 내려보면 이렇게 좀 잘 안 보이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 오른 75도가 있고 90도가 있으니까요. 이 위에 각은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90도, 여기 75도죠. 그럼 위에 각은 몇도 되어야 될까요? 다 더해서 180도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15도가 되겠죠. 여기는 15도. 75도, 90도, 15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수직으로 내렸기 때문에 90도가 되죠. 그럼 요 위에 각은 얼마가 될까요? 아래 각이 15도니까 위에 각은 90도에서 15도를 뺀 75도가 되겠죠. 위에 각은 75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각도 구할 수 있죠. 이렇게 평평하니까 180도인데 위에 각이 140도라면 아래 각은 40도가 되겠죠. 자, 이제 이렇게 기억이 포함된 삼각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는 40도, 여기는 75도가 되죠. 세 내각을 다 더해서 기억과 40과 75를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 되겠죠. 115도가 되고요. 그럼 기억은 180에서 115도를 뺀 몇 도가 되죠? 65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65가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주어진 숫자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소수 세 자릿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보다 0.01 큰 수. 큰 수와 작은 수를 합한 다음에 0.01을 더하란 얘기죠. 자, 괄호도 중요합니다. 단, 만든 소수 세 자릿수 중에서 수에서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0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세 자릿수를 만들어 보면 9.810이죠. 810이죠. 자, 그런데 소수 셋째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큰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수는 조건에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9.801을 가장 큰 수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작은 수는 0.189가 되겠죠.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죠. 자,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더해볼까요? 10이 되고요. 9가 되고 9가 되고 9가 되죠. 자, 9.99죠. 9.99보다 0.01 큰 수. 그 말은 9.99 더하기 0.01을 하라는 얘기죠. 9.99 더하기 0.01 하면 10, 10, 1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의 합보다 0.01 큰 수는 얼마일까요? 10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세 소수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을 구해서 더해보시오. 기억 니은 디귿은 0부터 9까지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78 똑같죠, 그죠? 소수 첫째 자리 2도 똑같죠? 자, 근데 왼쪽이 더 큰데 둘째 자리가 0입니다. 그럼 디귿도 당연히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셋째 자리를 보면 오른쪽은 8이면 가운데는 니은은 8보다 커야 되겠죠. 같아도 안되고 커야 되니까 니은은 9가 되죠. 자, 이제 왼쪽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자 78.209보다 커야 되는데 78 되면 되나요? 78.0으로 시작하니까 여기 가운데는 숫자가 0.2라서 더 크니까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기억은 8이 되면 안 되고 바로 9가 되어야 됩니다. 79.056이 되어야지 78.209보다 더 큰 수가 되죠. 자, 이제 다 더해주면 얼마가 될까요? 16번의 정답 18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다음 식의 계산 결과가 0이 아닌 한 자릿수가 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의 합. 먼저 간단히 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먼저 풀면 18이 되죠. 그럼 6 곱하기 45 나누기 18 빼기 3 곱하기 네모죠. 자, 이렇게 곱셈 나눗셈 있고 곱셈 있고 빼기로 이루어져 있죠. 자, 순서대로 먼저 곱셈을 먼저 해보면 45 곱하기 6을 하면 65, 30, 64, 24. 자, 270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70 나누기 18을 해봐야 되겠죠. 270 나누기 18, 1 곱하면 18 빼면 90이죠. 5를 곱하면 90이 되어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래서 6 곱하기 45는 270, 270 나누기 18은 15가 되죠. 15 빼기 3 곱하기 네모. 자, 여기서 15 빼기 3을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곱셈을 먼저 해야 되죠. 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자, 요렇게 계산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자릿수가 된다고 합니다. 네모는, 자, 만약에 네모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0을 넣으면 15 빼기 0이 되어서 15. 두 자릿수니까 0 안 되죠.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15 빼기 3이니까 12. 두 자릿수니까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15 빼기 6이 되어서 9가 되죠. 한 자릿수네요. 3을 넣으면 15 빼기 9가 되어서 6. 한 자릿수가 되죠. 4를 넣으면 15 빼기 12가 되니까 3. 한 자릿수가 되죠. 5를 넣으면 15 빼기 15는 0. 자, 0이 아니라고 했죠. 계산 결과가 0이 아닌 한 자릿수니까 5는 안 되죠. 2, 3, 4는 넣어보면 0이 아닌 한 자릿수 9, 6, 3이 나오죠. 그래서 자연수의 합, 2와 3과 4의 합을 구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9가 나오네요.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9가 되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어느 미술관에서 어제까지 3,000원이었던 입장료를 오늘 2,700원으로 내렸더니 오늘 입장료의 수입은 어제보다 16만 2천원이 늘었고 입장한 사람은 70명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어제 입장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어제 입장한 사람을 네모라고 한다면 오늘 입장한 사람은 오늘은 70명이 더 많았으니까 네모 더하기 70명이 입장을 한 거죠. 어제 만약에 10명이 입장했다면 오늘은 80명이 입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제 입장했던 사람은 입장료가 3,000원이니까요. 입장료가 3,000원이니까 돈은 얼마가 되죠? 네모 곱하기 3,000이 되겠죠. 10명이 입장을 했으면 3,000원씩 10명에게 팔았으니까 입장 수익은 3만원 되는 거죠. 100명이 입장했다면 30만원이 되는 거예요. 어제. 자, 그리고 오늘의 입장 수익은 오늘은 입장료가 2,7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온 만큼의 사람도 네모 곱하기 2,700을 해주겠죠. 자, 만약에 10명이 입장을 했다면 27,000원인 거죠. 그리고 70명이 더 많이 왔으니까 어제 온 사람에다가 70명이 더 왔으니 70명도 2,700원을 주고 샀겠죠. 어제는 3,000원이라서 안 오려고 했는데 안 왔는데 오늘은 2,700원으로 300원이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온 사람들은 똑같이 온 데다가 오늘은 70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2,700원을 주고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장을 해서 돈을 내고 입장해서 입장 수익을 따져봤을 때 오늘의 입장료 수익이 어제보다 16만 2천원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제보다
16만 2천 원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6만 이 전체의 수익, 오늘 전체의 수익에서 16만 2천 원을 일단 빼놓는 거예요. 제껴 놓는 거예요. 제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제껴 놓으면 어제의 수익과 오늘의 수익이 서로 같아지겠죠. 오늘의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지금 그 어제 입장한 사람과 오늘 입장한 사람의 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입장한 그 사람에게 2,700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입장을 시킨 다음에 수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만 2천 원을 빼놓으면 어제의 입장 수익과 같아지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2,700 곱하기 70을 해보면 0,0,0,0 그리고 0,0 49 14 해서 18,000,981. 자, 네모 곱하기 2,700 더하기 189,000 빼기 162,000이죠. 그 오늘 수익에서 어제보다 더 늘어난 수익을 빼놔야 어제의 수익과 오늘의 수익을 같다고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면 189,000에서 162,000을 빼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27,000이 남죠. 그래서 네모 곱하기 3,000 하고 네모 곱하기 2,700 더하고 27,000을 하면 서로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자, 여기에는 네모 곱하기 3,000이라고 하면 네모가 몇 개 있다는 것과 같나요? 네모가 3,000개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네모가 3,000개가 더해져 있죠. 자, 여기는 네모가 2,700개 있어요. 네모가 2,700개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2,700이 더해져 있죠. 자, 그러면 왼쪽에 오른쪽에 2,700개를 다 지우는 거예요. 지우면 오른쪽에는 2,700개를 다 지우게 되고 자, 왼쪽에는 3,000개에서 2,700개를 지우니까 몇 개가 남죠? 300개가 남죠. 자, 네모가 300개가 있으면 네모가 300번 더해져 있으면 이것은 네모 곱하기 300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남아있죠? 2,700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네모에다가 300을 곱해서 2,700이라면 네모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네모는 2,700에서 300을 나누어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2,700 나누기 300을 해보면 9를 곱하면 2,700이 되죠. 그래서 네모는 얼마가 되나요? 네모는 9가 되죠. 아, 2,700이 아니라 27,000이네요. 잠깐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7,000이니까 네모 곱하기 300은 27,000이 되고 네모는 27,000에서 300을 나누어 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90이 되죠. 네모는 90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입장한 사람은 90명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90명이 입장을 했고 오늘은 70명이 더 입장을 했으니까
160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정오각형과 정팔각형을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서 만든 도형입니다. 기억의 각도를 구하시오. 자, 정오각형은 자, 요 각이 몇 도일까요? 자, 정오각형은 삼각형이 3개 있죠. 그래서 180 곱하기 3을 해서 540도라는 각을 가지고요. 각은 총 5개니까 540을 5로 나누어 주면 108도가 되죠. 그래서 한 각의 크기 여기에는 108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정팔각형도 삼각형을 그어보면 삼각형 몇 개가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으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여섯 개니까 180 곱하기 6을 해보면 1080도가 되고요. 이 1080도를 8개의 각이 정팔각형이니까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 1080 나누기 8을 해보면 되겠죠. 8에서 28, 83, 24, 40, 85, 40, 0 해서 정팔각형의 한 각의 크기는 135도가 되죠. 여기는 135도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역이고요, 108도이고요, 135도가 되죠. 자, 이렇게 한 바퀴를 돌면 몇 도가 되나요? 360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기역과 108도와 135도를 더해서 360도가 되면 되겠죠. 108도와 135도를 더하면 243도가 되고요. 기역은 360에서 243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360에서 243 세로로 빼주면 240이 아니라 243이죠. 빼주면 빌려와서 7 되고 1 되죠. 그래서 기역은 몇 도가 되나요? 117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117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어떤 소수와 그 소수의 소수점을 빼서 만든 자연수의 합은 4600.596입니다. 어떤 소수의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4600.596이니까 자연수는 네 자리가 나와야 되겠죠. 네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수가 있으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10.596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어떤 소수인데 여기서 소수점을 쇽 빼버리는 거예요. 빼면 뭐가 되죠? 159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 4600.596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해서 더해버리면 만 5자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든 자연수의 합은 4600, 네 자릿수이기 때문에 요 앞에 수는 한 자릿수가 되어야 되겠죠. 얼마 뭔지는 모르겠죠. 그냥 야 4600이니까 4.596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히 앞에 어떤 수가 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4.596을 넣어보면 여기서 소수점을 빼버리면 459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두 수를 소수와 소수점을 빼서 만든 자연수를 더했을 때 4600.596이 나오는지 봅시다. 4596과 4.596을 더했을 때 6, 9, 5, 10, 10, 6, 4 나와버리는군요. 이렇게 해서
4600.596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냥 4600이니까 일단 요 뒤에 숫자를 참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긴 같이 만들어 주었죠. 10.596을 한번 예상으로 만들어 보았더니 소수점을 빼서 더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서 안 되고요. 여기 합이 4600이니까 4.596을 넣어 본 거예요. 3.596, 4.596 이렇게 넣어 볼 수 있겠죠. 5.596을 넣으면 합해서 460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요 두 개 정도를, 그렇다고 2.596을 넣으면 4000이 될 수는 또 없겠죠. 이렇게 예상을 해서 4.596을 넣고 소수점을 빼서 4596을 더해서 4600.56이 나왔죠. 자, 이때 이 소수의 각자리 숫자의 합은 어떻게 되나요? 4.596에서는 4와 5와 9와 6을 더해주면 되죠. 4와 5와 9와 6을 더해주면 24라는 수가 나오겠습니다. 20번의 정답은 그래서 24가 되겠습니다. 자, 3.596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3.596에서 소수점을 빼보면 3596이 나오죠.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3596에서 3.596을 더해보면 596 그대로 나오고요. 9953 3599.596이 나오죠. 자, 이렇게 두 개 정도 3.596, 4.596 정도 넣으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21번 정오각형에서 대각선을 모두 그었을 때 생기는 크고 작은 삼각형 몇 개입니까? 일단 대각선을 모두 한번 그어볼까요? 대각선 이렇게 긋고요. 이렇게 자 중복되게 그을 필요는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별 모양으로 완성이 되나요? 자 일단 세기 위해서 한 세 개 정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자, 한번 세워볼까요? 자, 삼각형을 구할 때 크고 작은 삼각형이니까 작은 삼각형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칸, 이 도형이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한 칸짜리 삼각형. 이렇게 세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 이렇게 해서 둘러서 가운데 있는 것은 삼각형이 아니죠. 총 10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도형을 두 개를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도형을 두 개를 붙여서 삼각형 만든 것은 자, 이렇게 하나 있나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죠. 한번 잘 그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칸짜리 열 개, 두 칸짜리 열 개. 그 다음에 세 칸짜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3칸짜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일단 있죠. 다섯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가운데 모양이 또 있죠. 이것은 한번 새로 한번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세 칸짜리인데 방금의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이 또 있죠. 이렇게는
세 칸이죠, 그죠? 이것을 또 구해보면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있죠. 세 칸짜리는 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개가 있죠. 도형 하나로 이루어진 것 10개, 두 개로 이루어진 것 10개, 세 개로 이루어진 것도 다섯 개와 다섯 개에서 10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려봐야겠네요. 자, 이번에는 도형이 다섯 개로 이루어진, 네 개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다섯 개로 이루어진 것은 자, 요 모양이죠. 다섯 개로 이루어졌죠. 이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좀 이것은 이렇게 머릿속으로 도형을 잘 그려서 이렇게 왜냐하면 그려져 있는 것을 돌릴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서 돌려본다든지 해서 잘 그어보면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그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하나로 10개, 2개로 10개, 3개로 10개, 5개로 5개 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크고 작은 삼각형 25개가 되겠습니다. 21번의 정답은 10, 15. 아이고. 10과 10을 여기 20이죠. 죄송합니다. 여기 20, 15, 35. 그래서 크고 작은 삼각형 모두 3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문제.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을 따라 잘라서 오른쪽과 같이 겹치지 않게 이어서 붙였습니다. 이어 붙인 도형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자, 길이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10cm란 얘기죠. 10cm씩 정사각형이니까 여기는 다 10cm란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 부분을 여기도 이 부분이 있으면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을 더해도 10이 되겠죠.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기역이고 여기가 니은이죠. 여기가 리을이고 여기가 디귿이죠. 그래서 여기 10cm, 여기도 10cm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은 10cm, 10cm 구했죠. 그 다음 자 동그라미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로 이제 둘레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점선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가로를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요 네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동그라미를 네 번 더했을 때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도 동그라미가 4개가 되죠. 여기도 동그라미가 4개가 되겠죠. 자, 여기에 10이 있고 여기도 10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점선의 세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로 부분은 하나, 둘, 3개가 있죠. 근데 요 길이 알려졌죠. 여기는 하나의 3과 3분의 1이라고 합니다. 세모 하나에 3과 3분의 1이에요. 여기 세모가 하나, 둘, 세 개 있고 여기 세모가 하나, 둘, 세 개 있죠. 자, 그러면
3과 3분의 1을 3번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3과 3과 3을 더하면 9가 되고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면 3분의 3이 되어서 1이 되니까 이것도 10이 되죠. 자, 그래서 위에 세모 3개도 10, 여기에 세모 3개도 10이 되죠. 자, 이제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를 다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를 헷갈리지 않도록, 자, 이런 순서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10이죠. 그리고 아래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동그라미 4개 10, 세모 3개 10. 자, 오른쪽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디귿과 리를 더해서 10이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동그라미 4개 10, 세모 3개 10이죠. 그래서 20, 20, 20, 40 해서 둘레를 다 더하면 6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20, 이번에 정답 이어붙인 도형의 둘레 60cm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23번 문제.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36개로 이루어진 다음 그림에서, 자, 정사각형이 가로로 6개, 세로로 6개니까 정사각형 36개죠. 표시된 6각의 크기의 합을 구해보겠습니다. 각을 기호를 나타내 보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한번 기호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1번을 그림을 보면 2번 오른쪽에 1번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3번의 오른쪽에는 1번, 2번, 1번을 채우면 채워지겠죠. 여기에 4번 오른쪽에는 역시나 3, 2, 1의 순으로 채우면 꽉 딱 맞게 채워지겠습니다. 자, 5번 옆에는 4, 3, 2를 채우고 제일 마지막에 6번의 옆에는 여기를 5, 4, 3, 2, 1로 채우면 딱 맞게 채워지지요. 그래서 6각의 크기를 다 더한 것은 무엇과 같나요? 6개의 각을 다 더한 것은, 자, 제일 위에 오른쪽을 보게 되면, 자, 요 각과 같죠? 이 모든 각과 같죠? 6번과 5번과 4번, 3번, 2번, 1번을 다 더하면 요 각과 같죠? 90도를 반으로 나눈 각과 같죠? 45도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직선 가와 나는 서로 평행하고 기역은 니은보다 38도가 큽니다. 니은의 각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보조선을 그어 볼 텐데요. 위에 하나 긋고요. 아래 하나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는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되고요. 기역이 니은보다 38도가 크니까요. 기역을 니은 더하기 38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쵸. 기역 대신에 니은 더하기 38로 한번 미리 고쳐놓겠습니다. 기역이 니은보다 38이 더 큰 각이니까 기역 대신에 니은 더하기 38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선, 자, 여기 몇 도인가요? 여기는 90도랑 72도가 만나서 162도가 되죠. 삼각형은 180도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는 18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각은
180에서 니은을 빼고 18도를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긴 직각이고요. 자, 이 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각은 평평한 각 180도에서 니은을 빼고 38을 뺀 것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에 사각형이 보이나요? 이렇게 사각형이죠. 사각형의 각 4개를 다 더해 보겠습니다. 다 더하면 180 빼기 니은 빼기 38 더하기 180 빼기 니은 빼기 18 더하기 여기에 90도 있죠. 90 그리고 더하기 여기에 30 있죠. 이렇게 다 더해서 얼마 되어야 되죠? 360도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360이고요. 이렇게 하면 120이죠. 이렇게 두 개 하면 480인가요? 자, 480에서 38을 빼면 442도가 되죠. 그리고 18도를 또 빼주면 424도가 되죠. 자, 왼쪽의 숫자들을 다 복잡하지만 전부 다 계산해 주었습니다. 계산할 때 더할 거를 다 더하고 그 다음에 차례차례 빼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424에서 니은을 빼고 또 니은을 빼서 360이 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것을 한 덩어리로 일단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424에서 네모를 빼서 360도가 되면 되겠죠.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모는 424에서 360 빼보면 되겠죠. 그러면 64가 나오나요? 424에서 64를 빼주면 360이 나오죠. 근데 이 64가 니은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럼 니은은 얼마씩 나누어 가지면 될까요? 32씩 나누어 가지면 되죠. 424에서 32를 빼고 또 32를 빼면 36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의 각도는 32도가 되겠습니다. 자, 기역의 각도도 구할 수 있겠죠. 기역은 니은보다 38도 크다고 했으니까 기역은 32에서 38을 더해주면 70도가 되겠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니은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24번의 정답은 그래서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동그라미 안의 수는 각 줄에 있는 네 수의 합이고 같은 모양은 같은 수를 나타냅니다. 기역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해서 4와 10분의 8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두 개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해서 4와 10분의 8이면 자, 하나씩만 가져오면 값이 반으로 줄어들겠죠. 2와 10분의 4가 되겠죠. 똑같은 수를 두 번씩 더해서 4와 10분의 8이라면 둘 중에 하나씩 가져오면 4와 10분의 8의 절반인 2와 10분의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동그라미 세모 네모 네모를 더해서 5와 10분의 4라고 합니다.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우리가 구했죠. 2와 10분의 4로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와 네모와 2와 10분의 4를 더해서 5와 10분의 4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네모와 네모는 5와 10분의 4에서 2와 10분의 4를 뺀 값과 같으니까 3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3이라는 수는 2와 10분의 10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네모 두 개가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야 되니까요. 일단 1씩 나누어 가지고 10분의 5씩 나누어 가지면 되나요? 그래서 네모는 1과 10분의 5가 되겠죠. 또 다음 줄을 살펴보면 동그라미 세모는 2와 10분의 4지요. 그리고 동그라미를 두 번 더해서 4와 10분의 6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대신에 2와 10분의 4를 넣어 주었을 때 4와 10분의 6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동그라미는 4와 10분의 6에서 2와 10분의 4를 뺀 값과 같겠죠. 그러면 2와 10분의 2가 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하나에 얼마씩 나누어 줄까요? 일단 1씩 나누어 가지고 10분의 1씩 마저 나누어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세모는 얼마가 될까요? 아,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죠. 동그라미는 1과 10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한 것, 네모 구했고 동그라미 구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구했죠. 자, 이제 기억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로로 내려와야 되죠. 세로로 쭉 내려와야 됩니다. 동그라미 두 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더한 값이 기억이란 얘기죠.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는 얼마였죠? 2와 10분의 4였죠. 2와 10분의 4.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1과 10분의 1이었고요. 네모는 1과 10분의 5였습니다. 이제 더해보면, 자, 자연수끼리 먼저 더하면 4가 되죠. 4와 10분의 4와 1과 5를 더하면 10이 되죠. 그래서 4 더하기 1이니까 5라는 수가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얼마죠? 아이고. 아, 기억은 5가 되겠습니다. 25번의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